무슨 모임 할 때 사람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, 이 사람, 이 사람이 뭐뭐뭐, 이 사람이 아니, 나 이 사람이야? 어? 애 아빠 아니고, 사랑하는 당신 아니고, 우리 남편 아니고, 이 사람이야?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나 흉을 보는 거예요.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. 우리 어? 아, 이 사람이 이것도 못해, 저것도 못해.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구야? 아니 그럼 이 사람이지 저 사람이에요? 그렇지, 이 사람이지. 아니 진짜 우리 남편의 말로 남의 편이에요. 그 저희 남편이 저희가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예, 예. 이렇게 집에 내려오는데 그러세요. 아니 어느 날 김원국 씨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김원국 씨는 매일 불러내요 저희 남편을. 근데 그래도 금요일이면 내려가야 되잖아요. 근데 김원국 씨가 부르면 기회다 싶어가지고 안 내려와요. 그리고 둘이서 밥 먹은 거, 어깨 동무한 거 뭐 김원국 씨는 항상 수리체에 계시더라고요. 막 그런 걸 SNS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. 되게 재밌어서 그런지 절대 집에 안 내려오고 이제 그 축구 동호회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공의 공자도 몰라요. 데이트할 때도 저희가 스포츠 같은 거 볼링이나 탁구 같은 거 하면 네.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완전히 맹탕이에요 저희 남편이. 근데 김원국 씨랑 왜 친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김원국 씨랑 살으라 그래요. 그러니까요. 이제 김원국 씨를 선택할지 나를 선택할지 지금 선택해요 빨리. 선택. 하윤 씨. 네. 호랑나비를 왜 좋아해? 무슨 이유가 있어? 왜냐면 잔소리 안 하더라고 얘. 잔소리 아니에요. 옆에. 그렇지. 아니니까. 아니 호랑나비가 잔소리 안 해? 아니에요. 어? 아니. 원래 배우자는 내 편이라야 배우자잖아요. 근데 남편 생일도 모르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실 리가 없을 텐데 꼼꼼하시죠.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. 근데 생일 전날인데 아내가 전혀 그 뭔가 내일 생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한번 그냥 슬쩍 지나가 볼까? 아는지 모르는지 하다가 혹시 그냥 지나가면 나만 손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만 손해? 뭐가 손해? 생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여보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? 하니까 응? 뭔데? 하더니 어? 딱 지피는 게 있나 봐요. 당신 생일이야? 그래.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개면적인 미소를 띠면서 어허. 옆집 아저씨 생일을 내가 뭐 알았고 할 거고 아, 이러는 거예요. 네. 명언일세. 둘러댄다고. 그래가지고 네.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. 급히 막 미역도 사오고 해서 다음날 미역국 해주더라고. 난 하나 덕은 본 게 보통 생일 되면 생일 선물로 현금을 20만 원 줘요. 근데 그날은 괜찮네. 당신이 어제 내 생일을 몰랐으니까 어허. 더블로 주면 용서해 줄게.